둥근돌은 구르마, 모난돌은 신발 같은 직관도 있는데요. 이는 정성이 재물을 지키지 못하지만 정리가 급하고 야무진 사람은 재물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돈이나 물건이 쓰이는데 유용한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쓰면 그는 적은 돈이지만 모나게 쓴다. 이왕 치마를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운만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지면서 지금 서울도 영하 5.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고 서울 영하 1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2도를 영상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이 상승으로 떨어지겠고 내려진 곳이 많고요. 6시부터 창원 지역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됐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다소 대기가 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에서 확산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